네, 안녕하세요. 제가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익스트루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못했던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익스트루드의 약자 X를 눌러주시면요. 자, 익스트루드가 나오고요. 이번에는 약간 다른 예제를 가지고 진행을 해볼게요. 저번에 이제 제가 시간 때문에 마저 못해드렸던 옵션들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그 value, symmetric value, 그 다음에 뭐 이런 옵션들, 이런 설명들을 드릴 건데, 먼저 이 value라는 옵션은 제가 저번 시간에 숫자를 가지고 해드렸던 옵션이에요. 그래서 start와 endpoint 값을 놓고 우리가 이제 돌출을 했던 이런 옵션들이죠.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뭐 0에서부터 50까지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value 값을 가지고 하는 옵션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해야 될 시간은요, 이 다른 옵션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symmetric value는요,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50이라는 값을 넣으면 위로 50, 아래로 50 이런 식으로 대칭되는 값을 넣을 때는 시메트릭 밸류를 씁니다. 그래서 그 스케치를 중심으로 해서 대칭되는 값을 동시에 넣을 때 시메트릭 밸류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너무 쉬우니까 간단해서 넘어갈 거고요. 이 밑에 있는 것들을 설명드릴 건데, 사실상 얘네들은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상 요거 하나만 좀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until next, until through는요, 내가 따로 어떤 걸 선택하지 않고 바로 그 다음 오브젝트에 해당하는 객체에 닿으면 거기까지 자동으로 가는 옵션인데, 사실 이런 것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until extended 요거 하나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거는 내가 돌출을 어느 지점까지 돌출을 하겠다고 선택을 해서 돌출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지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만약에 제가 원하는 지점이 여기라면 여기까지도 도달합니다. 그래서 until next는 이런 식으로 그 스케치에서 바로 첫 번째로 닿는 면까지 가는 거를 until next라고 하고요. until through all은 이런 식으로 관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until select나 until extended는 내가 원하는 면을 터치를 하면 그 면까지 가는 거니까 사실상 굳이 몰라도 되는 옵션들이에요. 요거 until extended 빼고. 그래서 until extended만 알고 계셔도 됩니다. 그래서 until extended는 내가 원하는 면까지 클릭을 해주시면 그 면까지 이렇게 붙어요. 자, 그리고 until extended의 장점이 이렇게 면을 찍잖아요. 이거는 none으로 하고요. boolean 옵션은 none으로 하고 이렇게 찍게 되면 이 해당되는 면이 공면일 경우에 이런 식으로 그 면 그대로 공률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그 면의 공률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거기까지 돌출을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게 until extended입니다. 그래서 until extended 하나만 알고 계시면 다른 것들이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굳이 뭐 until next, 뭐 until through, 뭐 다 적용해서 하실 필요 없이 until extended만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평면까지를 찍으면 거기까지 돌출이 됩니다. 그러면은 드래프트하고 offset 설명만 하면 extrude는 설명이 거의 끝날 것 같네요. 자, 먼저 이 예제들을 잠깐 지워보고요. 자, 이것도 지워볼게요. 돌출을 하게 되면 이 offset, 이 드래프트와 offset이라는 이 옵션이 있어요. 얘네들은, 자, 먼저 드래프트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 사각형을 돌출을 할게요.
이렇게 위로도 얼마, 아래도 얼마, 이런 식으로 제가 졸출을 할게요. 자, 이랬을 때, 드래프트라는 옵션은요, 9배를 주는 거예요. 각도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9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각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9배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저는 이제, 9배라는 표현을 쓸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논이 있고, 프롬 스타트 리미트, 그 다음에 프롬 섹션, 그 다음에 프롬 섹션에 해당하는 다양한 옵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프롬 스타트 리미트랑 프롬 섹션 이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이것들은 굳이 모르셔도 되는데 물론 다 설명드리겠지만 사실 기본 개념은 프롬 스타트 리미트, 프롬 섹션 이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돼요. 먼저 프롬 스타트 리미트. 물론 노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는 아무것도 9배를 주지 않을 때는 노는 선택하시면 되고요. 프롬 스타트 리미트는 자, 제가 선택했어요. 각도는 9배를 5도만큼 줄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9배가 안쪽으로 들어가고요. 물론 이거를 마이너스 5도로 하게 되면 역9배가 들어갑니다. 거꾸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5도를 줄 거고요. 자, 여기서 프롬 스타트 리미트 이 개념은 무조건 이 맨 밑바닥에서부터 9배가 들어간다. 이게 프롬 스타트 리미트예요. 그래서 무조건 9배의 시작점은 밑바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프롬 섹션은요 무조건 9배의 시작점이 이 섹션이에요. 그러니까 이 섹션 스케치죠 이게. 그러니까 무조건 이 스케치 라인을 지나가야 돼요. 아까 전에 보시면 프롬 스타트 리미트는 얘가 무조건 지나가지 않아도 됐었잖아요. 무조건 기준이 밑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프롬 스타트 리미트는 제일 밑바닥에서부터. 근데 프롬 섹션은요 무조건 이 라인을 지나가야 돼요. 내가 선택한 선을 무조건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9배의 시작점이 이 섹션이에요. 그래서 이 차이가 있습니다. 프롬 섹션은 여기를 무조건 지나가는 기준. 기준 섹션이 여기고요. From Start Limit는 제일 밑바닥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제일 밑바닥에서부터 9배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 섹션은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그럼 이 밑에 있는 것들은 뭐냐? From Section Asymmetric Angle. Asymmetric은 비대칭이죠. 그래서 위와 아래를 각도를 따로따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는 뭐 한 10도, 그 다음에 아래는 5도. 이런 식으로 각도를 따로따로 주는 게 프롬 섹션 어시메트릭 앵글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시메트릭 앵글은 당연히 대칭이죠. 그래서 사실상 뭐 굳이 따로 구분을 해서 쓸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시메트릭, 시메트릭 이렇게 있고 이 마지막에 매치드 엔드는요. 이거예요. 그 만약에 돌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좀 더 위가 더 높고 아래가 좀 작고 이러면은 이 끝점 있죠? 이 끝점이 그대로 내려오면 이 점과 만난다는 개념이에요. 이런 식으로 아무리 길어도. 그래서 이 끝점과 이 끝점의 각도를 똑같이 맞춘다는 건데 그렇게 많이 쓰일 일은 없고요. 보통 그냥 프롬 스타트 리미트 그 다음에 프롬 섹션 이 두 가지만 그냥 알고 계셔도 크게 사용하시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옵셋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옵셋은요 지금 제가 스케치 라인을 선택을 해서 섹션을 선택을 해서 돌출을 시켰잖아요. 여기서 옵셋을 선택하게 되면요 싱글 사이드하고 투 사이드 그 다음에 시메트릭 이 세 가지 옵션이 있어요. 자, 먼저 싱글 사이드 기존 그 스케치 선택된 그 선의 두께보다 좀 더 두께가 더 필요하다 아니면 두께가 덜 필요하다 할 때 옵셋의 양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mm만큼 더 두께가 필요한 상황에서 돌출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싱글 사이드에 5mm 두께만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반대로 마이너스 5mm 두께만큼 빼서 돌출을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싱글 사이드에 마이너스 5mm만큼 입력을 해주시고 OK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존 섹션보다
두께를 증감을 할수 있어요. 더하거나 빼거나. 그 다음에 투 사이드는요, 기존 이 섹션을 기준으로 해서 바깥쪽 두께 얼마, 안쪽 두께 얼마 따로따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선 중심으로 해서 바깥쪽 얼마, 안쪽 얼마 이런 식으로 기준 잡고 하기 때문에 안쪽이 이렇게 비어요. 그래서 안쪽이 비어있는 형태로 돌출을 하고 싶으시면 투 사이드를 쓰고 돌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바깥쪽으로 5mm, 그다음에 안쪽으로 5mm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이 비어있는 형태로 돌출을 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고 싶은 돌출은요, 투 사이드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메트릭은요, 이거는 투 사이드하고 또 거의 똑같은 개념이에요. 단지 안쪽으로 얼마, 바깥쪽으로 얼마가 똑같은 값입니다. 그래서 5mm만큼 줄게 되면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5mm, 5mm 대칭이잖아요, 시메트릭이. 그래서 사실상 투 사이드로 놓고 그냥 마이너스 5mm, 5mm 한 거랑 똑같아서 사실상 시메트릭은 굳이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싱글 사이드, 그다음에 투 사이드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럼 투 사이드 잠깐 예제를 하고 넘어갈 건데요. 투 사이드를 보통 어떨 때 쓰냐면 뭐 이렇게 할때 보통 써요. 예를 들면 여기다가 벽을 하나 이렇게 세우고 싶어요. 벽을. 자, 보통 벽을 세울 때는요, 뭐 우리가 여기다가 이 윗면에다가 벽을 세우고 싶을 때 라인을 하나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리고요. 그다음에 이 선이 수평하게 맞아야 되고 거리값도 줘야 되고 뭐한 10mm만큼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스케치 종료하고 돌출하고 뭐 이런 식으로 준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선을 또 그려야 되고 뭔가 절차가 약간 복잡하잖아요. 단순하게 벽만 세울 건데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것도 지우고요. 이런 경우에는 돌출에서 옵셋 기능을 쓰시면 좀더 편리하게 벽을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쓰냐면 먼저 선을 선택할게요. 아, 여기서부터 한 40만큼만 올리죠. 자, 여기서 선만 가지고서도 두께를 주면서 솔리드 벽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옵셋에 투 사이드를 이용하면요, 그게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마이너스 5mm만큼 줄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 선에서 마이너스 5mm 두께만큼 돌출이 되는 거예요. 40 두께만큼.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선 하나만 가지고 두께를 만들 때 씁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벽 두께를 쓸 때. 그래서 굳이 이렇게 두께가 있는 이런 선을 굳이 만들 필요도 없고요. 선 하나만 가지고도 이 옵셋 기능을 이용해서 벽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는 이 밑에 있는 그 세팅스하고요, 프리뷰가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솔리드가 아니라 내가 원하면, 예를 들면 시트바디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시트바디가 필요하면 이제 시트로 놓고 하시면 되고요. 솔리드가 필요하면 솔리드로 놓고 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솔리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굳이 안 건드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다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이 닫혀져 있는 스케치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 솔리드로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시트 바디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솔리드를 시트로 놓게 되면 시트 바디로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트 바디가 필요하시면 이렇게 시트로 직접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보통은 그럴 일은 없고 보통 솔리드로 놓고 대부분 많이 쓰죠. 그다음에 프리뷰는 이제 미리 보기인데, 이게 켜져 있으면 항상 바로바로 시뮬레이션이 바로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이게 꺼져 있으면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이 안 되고요. 이게 켜져 있으면 항상 바로바로 시뮬레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꺼져 있으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바로바로 안 보여져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안 보여져요. 자, 그래서 이거는 항상 켜주시는 게좀 편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프리뷰를 안 했을 때 이제 최종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볼 때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프리뷰를 안 했을 때 마지막으로 체크할 때 쓰는 용도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프리뷰를 항상 켜놓고 쓰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자, 그러면은 오늘까지 이제 이렇게 익스트루드에 대한 간단한 이런 전체적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익스트루드 예제를 가지고 3차원 모델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